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. 2020년 경자는 새해 아버지 하나며 희망찬 날이 밝았습니다.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로 봉사 찬양 협의회로 한해 세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.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봉사협의회로 또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세계로 봉사 찬양협의회에 속해 있는 우리 총재 목사님 또 대표 목사님 모든 임원진들 회원에 이르기까지 2020년에는 하나님 그 나라 그를 부르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온전히 주관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세계로 봉사 찬양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.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세워주셔서 희망찬 22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냐는 세계봉사찬양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속해 있는 모든 지교회들을 붕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.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이민족의 어려운 아버지 환경에 놓여있나이다.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세계 열방을 일깨울 수 있는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.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아버지 강사 목사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인데 말씀에 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칼이 되게 하시며 칼이 되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. 인도하여 주옵소서. 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와서 하나님의 영육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. 순서순서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의지하며 날고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